최진 전국 동치다발 대상차 최진. 아 죄송합니다. 말꼬입니다. 이럴 때 박수 부탁드립니다. 전국 동치다발 3차 박근혜 태진 범국민행동에 사회를 맡게 되었습니다. 민권운동을 하고 있는 박진이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우리에게 이 거리는 민주주의의 광장입니다. 지난 12일 집회 참가자 한 사람 한 사람은 쓰레기를 줍고 질서를 유지하고 피켓을 나눠주면서 바로 이 광장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.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너무나 처참합니다. 보통 듣지 않는 대통령은 이 광장의 소리를 듣지 않고 이 나라를 시크릿 가든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. 우리 이 광장의 힘으로 민주주의를 지키고 그리고 이 나라를 지킵시다. 힘차게 대선언하겠습니다. 여러분의 힘찬 영상으로 제3차 박근혜 퇴진 네, 여전히 그러나 아직 광장에 다 오시지 못해서 눈이 좁다고 합니다. 일단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. 바로 광장 쪽은 너무 비좁으니까요. 세종공원 쪽과 미 대사관 쪽에 조금 여유가 있다고 합니다. 이쪽으로 조금씩 이동해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에게는 안전이 중요합니다. 그렇죠 여러분? 서로의 안전과 서로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우리도 함께 노력해 주시리라 믿습니다. 힘차게 고 외치고 첫 번째 발언자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. 더 이상은 못 참겠다! 박근혜는 퇴진하라! 국민의 명령이다! 박근혜는 퇴진하라! 네, 오늘 이 본대에서는 이름 있는 정치인, 유명한 사람들 발언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의 발언을 듣겠습니다. 여러분 그래도 괜찮으시죠? 우리의 목소리를 모으는 첫 번째 발언입니다. 지난 목요일 수능을 본 사람입니다. 네, 함께 해주십시오. 심지어 대구에서 하얀 버스를 타고 왔습니다. 박수 쳐주십시오. 대우진 학생을 여러분의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학생은 공부나 해! 라는 소리를 들을까봐 박수능을 끝내고 대구에서 올라온 공사 배효진입니다. 반갑습니다. 우선 제가 이 자리에 올라온 이유는 모두 다들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. 국민이 될 자격도 국민을 가지고 놀 권리도 없습니다.
이게 말이나 됩니까? 위안부 문제도 모자라 이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에 나서려고 하셨다고요. 이러면서 저희들하고 파인갱이라고요? 종북이라고요? 참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힙니다. 그죠? 아, 뭐 이것도 쓰지.